안녕하세요. 로스팅을 부탁해 정민수 골퍼입니다. 오늘은 슈퍼캐스터 김유한 단장님을 모시고 커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유한 바리스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경기도 광주의 오포에서 케이브러스라는 커피숍을 하고 있는 예, 바리스타 김유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슈퍼테이스터가 정확히 뭔가요? 아, 슈퍼테이스터란 이제 미각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 한마디로 뭐 음악에서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이 있듯이 뭐 초미각자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아, 네. 네, 제가 제 소개를 이렇게 하려니까 좀 쑥스럽네요. 우선은 슈퍼테이스터는 이제 SCAA에서 센서리 스킬이라는 이제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을 슈퍼테이스터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아, 그러면 슈퍼테이스터는 뭐 한국이나 아니면 아시아, 세계적으로 네네. 되게 뭐 몇 명 정도가 지금 현재 있나요? 아,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세계적으로 한 30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리고 생각보다 적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저 혼자 네, 최초로 탄생했고, 그래서 그때 스코어가 세계 7위였습니다. 아, 네.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네. 그러면 슈퍼테이스터는 네네. 초미각 달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나요?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초미각 달인 슈퍼테이스터 김유한 바리스타님을 모시고 네. 커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커핑이란 무엇입니까? 예, 커핑이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커피에서 나온 파생된 이제 언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커핑은 CUPPING로 CUP 컵이 하나의 샘플이 되어서 그 샘플에 가진 이제 커피의 특징과 특성을 이제 평가 또는 이제 거기를 파악하는 행위를 커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커핑을 하는 목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커피는 이제 생산지나 이런 곳의 생두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그 커피가 자라는 이제 환경에 따른 커피의 특징과 개성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 거에 활용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원두, 특히 이제 정민수 로스터님처럼 이제 커피 특징에 대한 원두가 제대로 발현이 되었는지의 로팅 완성도, 그리고 네. 배전 상태가 잘 진행되었는지의 배전도, 네. 그리고 오늘 습도나 이런 거에 비해서 오늘 퀄리티가 어떤지, 퀄리티 컨트롤에 대한 흔히 QC라고 얘기하죠. 네. 거기에 대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커핑을 할 때 이제 중요한 준비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선한 샘플 로스팅이 된 원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분쇄가 잘 되는 글라인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핑 볼이 필요한데요. 약 175에서 225mm 또는 이제 도자기나 재질이 유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커핑 스푼이 있는데, 커핑 스푼은 약간 열 소산이라고 그러죠. 여기 커피가 담았을 때 바로 입에 댔을 때 데이지 않도록 열 소산에 좋은 은수저가를 조금 더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울이나 가능하면 소수점, 적어도 한 자릿수까지는 나오는 저울, 그리고 뭐 온도계, 지금 여긴 없지만 타이머, 그리고 이게 커피를 진행 중에 너무 많은 커피를 먹었을 때는 커피를 침을 뱉는 통, 그러니까 스피툰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커피에 있는 떨어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냅킨이라든지 커피에 대한 노트, 그리고 네. 이런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커피폼, 연필, 이 정도가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생각보다 커피에는 많은 도구가 필요하네요. 근데 제가 빼먹은 게 있으면 네. 자막에 올려주세요. 아, 네. 커핑을 하기 위해서는 커핑폼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커핑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건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커핑폼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사람과 이 커핑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네. 언어체계를 적어놓는 거라고 보시면 아, 돼요. 커핑은 예. 언어체계다. 대략적으로 이제 커핑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이름과 날짜 그리고 테이블 넘버가 있는 거를 적어주신 후 이 샘플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그 샘플 하나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바로
이제 로스트 레벨이라는 거는 이제 배전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중간을 잡고 여기서 위아래로 예를 들어서 이 샘플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약하게 벗겼는데 네. 이러면 밝은 쪽 부분으로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프레그런스 아로마는 약간 어떻게 보면 분쇄된 커피 네. 예, 드라이 아로마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의 커피 그리고 물을 부었을 때 느껴지는 증기의 향 예, 네. 증기에서 느껴지는 향도까지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신 다음 마셨을 때 입안에서 느껴지는 풍미인 플레이버를 여기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애프터 테이스트는 어떤 부분을 보통 얘기하나요? 네. 광고 얘기해도 되나요? 아, 안성기 씨가 딱 커피 마시면 눈을 감고 이렇게 딱 표현 짓잖아요. 네. 예, 커피를 마시고 난 뒤에 여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네. acidity는 커피에서 느껴지는 산미고요. 네. 바디는 입안에서의 무게감 플러스 마우스빌. 네. 그 다음에 여기 유니포미티랑 클린커 그 다음에 스위트니스라고 적혀져 있는 분은 네. 이제 디펙트를 찾아내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 커피의 균일성이 틀린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뭔가 약간 이제 이치 약간 안 좋은 네. 향이 나는지 이 커피가 이제 오염됐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 이 세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는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한 이 특성들이 고루고루 밸런스를 갖추고 있는지에 점수를 매기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버런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관적인 생각을 네.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 커피를 하시는 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네. 뭐 마지막으로 여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디펙트라고 써있는데 표시했던 곳에 대한 네. 점수를 이곳에서 매기면 되는 건데 그 커핑 폼에 밑에 항목에 보니까요 노트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들을 써놓는 예, 노트란에는 이제 이 샘플에서 느껴져 있는 이제 향기나 그 다음 거에 대한 이제 바디감 네. 이제 애프터 테이스트 그 네. 아까 말했던 거에 대한 표현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 네. 점수화하지 않는 표현을 여기다 적어서 이 특지 커피가 만약에 고득점이 나왔을 때 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예, 이 커피에 대한 참고사항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커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뭐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예. 네. 그럼 슈퍼 테이스터로서 생각하는 맛있는 커피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되게 이제 두리뭉실한 대답이 나오기 쉬운 질문인데요. 두리뭉실. 예, 커피 감정사로서의 이제 맛있는 커피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냥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커피가 가장 맛있는 커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네네.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커피가 맛있는 커피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죠. 네. 네, 오늘 강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김요한 바리스타님이 개인적으로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커피가 발전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적인 커피는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테이스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저도 이제 장사라는 자영업자 입장으로서 손님이나 이제 커피를 접하시는 분들이 비평가가 되는 문화는 좋은 것 같아요. 이 커피는 어떻다라는 이런 것도 하나의 커피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비평가가 되셔야지 비판가가 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딘가 가서 이 커피 너무 맛이 없는데 왜 이래요? 커피는 개성이기 때문에 취향 존중, 취조 맞습니다. 예, 그런 취향 존중 예,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분이 말을 마치고 싶습니다. 아, 네, 오늘 마지막에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취향을 존중해 주세요. 네, 취조. 다음 시간에는 샘플 로스팅을 통한 실전 커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민수 네, 게스트로 나온 김요한이었습니다. 네, 오늘 로스팅을 부탁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